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?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. 예전에요 누가 장수마을을 취재 갔는데요.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가 보여서 최고령 어르신이시죠? 물었더니 잘 안 들려. 최고령 어르신이시죠? 최고령.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누군가를 부르는 겁니다. 아, 엄니. 누가 엄니 찾아왔어요. 네. 이런 장수마을이 있기를 바라는 우스갯소리인데요. 현실에서도 이 정도로 장수하신 분이 계십니다. 광주의 한 어르신이 111세가 되셔서 구청으로부터 최근 축하금을 받았는데요. 놀라지 마세요. 그 액수가 무려 500만 원이나 돼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고 합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7월 6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고 계십니까? 대박 사건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명준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.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.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